솔로들이여, 외로워 마라, 두려워 마라, 너의 곁에 내가 있노라. 크리스마스 특집 러브 없는 러브 FM.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라디오 DJ를 맡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 두 분도 저와 처지가 똑같은 분들 모셨습니다. 섭외를 받자마자 크리스마스 날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 갈 수 있는데요 라고 승낙을 해준 먼저 혼자 놀기의 달인 개그맨 그리고 너튜버 이모일 씨, 그리고 또 한 명 MG 대세 배우 지혜은 씨,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업텐! 아니야, 아니, 위라, 아니야. 아,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위라, 끝까지 아니야. 간만에 공주파 간만에 와가지고요. 예, 예, 예. 예. 조심하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야, 아니, 두 분을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참, 예. 네. 좋네요. 예, 우희 씨야, 뭐, 사실 물어볼 것도 없이 뭐, 예. 이모냥 욕골로 잘 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없이 네. 올 크리스마스도 네. 뭐 아무 스케줄 없이 집에 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연예인 활동 같은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항상 바쁘겠지 생각하시는데 네. 막상 진짜 빨간 날 휴일은 대부분 일이 없는 경우가 많죠. 거의 없죠. 네. 드라마나 뭐 이렇게 영화 같은 특별한 직업 아니면 맞아요, 맞아요. 네. 거의 네.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뭐 어떤 뭐 잘 나가는 어떤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얘기가 아니에요. 예, 원래 다른 분이 다른 분들 얘기 얘기한 거예요. 들어봅시다. 그렇죠. 예. 지혜은 씨가 요즘 바쁘잖아요. 아, 여기 대세예요. 요즘 대세. 아니 뭐 지혜은 씨 요즘에 네. 너튜브 채널도 그렇고 네. 뭐 TV 방송도 그렇고 네. 돌릴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목소리 뭐예요? 야, 인사 한번. 야, 인사 한번. 아, 다시 한번 줘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저는 뭐 따로 이런 인사 같은 거 없나요? 뭐 소개하고 뭐 이런 거? 네, 예, 좀 이따 마이 시킬 때까지 좀 가만히 좀 계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우리 지혜은 씨는 네. 요즘에 보니까 어디 라스도 나오고, 네. 야, 뭐 이거 어디 네. 뭐 아니 뭐 이렇게 바빠서. 네. 근데 어떻게 또 25일은 괜찮으셨나 봐요? 25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보통 이 네. 빨간 날은 그래도 다들 놀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건 저만 없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원래 내가 알기로도 네. 일 없는 분은 많았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집에 차라리 집에 있든지 가족하고 보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스케줄을 고세하신 분이 오늘 섭외를 고세하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 진짜요? 네. 일단 이무희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전화하자마자 바로 오케이. 예. 그리고 대박. 죄송한데 이무희 씨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전화한 거예요. 아, 그럼 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죠. 예. 작년 제가 크리스마스 아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나요? 뭔데요? 야,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예. 제가 이제 그 예. JTBC 뉴스룸에 또 나갔었거든요. 거기로 왜 나가요? 혼자 있을 것 같은 연예인 크리스마스 날. 오~ 뉴스에서 이무희 씨를 오셨다고요? 네네. 그 강지영 아나운서가 추천해가지고 아~ 네, 그때 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도 뭐 한번 이제 승부수를 던져본 거죠. 그런 건가요? 아, 그럴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혜은 씨는 네. 자, 크리스마스인데 언니 나랑 이무희 씨야 그렇다 쳐 한참 떼고 우리 외모도 출중하신. 아, 그럼요. 우리와는 다른 결에 맞아요. 우리 저기 지혜은 씨는 MZ 대표 배우고 네. 왜 이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 그러니까요. 어제 뭐 했습니까? 아, 어제는 오늘은 그래도 쳐. 어제 2부에다가 아주 사는데. 어제는 친구들 네. 만나서 놀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래도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이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많이 다르네요. 왜요, 왜요? 친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무슨 소리야? 친구가. 예. 진짜 웃기다. 지난번에도 한 번. 재밌다, 재밌어. 지난번에 한 번 데리고 왔던 친구도 그다지 너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던데. 무슨 소리야, 민성선. 예. 꿀디 재밌다. 꿀디. 네, 꿀디. 예. 아. 여러분들 이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랑 개그 콘서트 하면서 같이 이제 했던 후배 개그맨으로 함께 프로도 예. 많이 하고 그랬던. 그래서 뭐 당연히 친분이 좀 오랫동안 있고. 그죠. 지혜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저랑 이제 뭐 처음 보거나 잘 모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둘이 접점이 있나요? 오히려 뭐 이모 씨도 잘 모르죠. 네네. 오히려 저도 이제 지혜은 씨가 저기 뭐야 그 SN 그 코미디 데뷔도 하기 전에 SNL 전에 그 데뷔하기 직전에 이렇게 저렇게 저기 우리 아는 작가 윤 작가 통해가지고 만나는 자리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왕에 저기 뭐야 개그맨 선배들 만났는데 자기가 조만간에 코미디 그 프로를 저기 이제 오디션을 본다는 거야. 아이디어를 좀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정이 넘치고 이런 네. 친구라 도와줘야겠다 했는데 정말요? 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재밌어요. 이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때로 그냥 시험 보고.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받고 되게 그런 기를 받아가지고 그래 좋았어요. 아 그러면 네. 그 민사이 형이 준 아이디어를 네네. 조금 그래도 오디션 때 좀 써먹었나요? 그래서 약간 그 대입은 시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 뭐 코미디라는 게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건 맞지만 네. 예. 그렇죠. 앞에서 되게 영혼 없이 아 너무 감사해요 하더니 예. 전혀 상관없이 그때 이제 알아봤습니다. 아 얘는 제정신은 아니다. 아.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 왔어요. 예. 어, 자 이게 두 분에 대해서 야 갑자기 우리가 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아 우리 저 아 요건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우리 지혜은 씨가 네. 그 한예종 출신이고 오. 배우 저기 쪽이 원래 저기 지망이에요.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개그우먼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무래도 코미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그만큼 코미디 연기를 잘한다는 뜻 아닐까요? 뭐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요? 예. 이게 아직 그냥 취해 있나 봐요. 지가 아직 지금 취해 있나 봐요. 아니 할 소리 있네. 예. 원래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네. 정극 같은 것도 하고 했었어요. 정극을 주로 했죠. 학교 어. 학교에서는. 뭐 제일 진지한 연극 같은 뭐 배역 뭐 있었어요? 뭐 갈매기 이런 어? 작품, 뭐 맥베스 이런 작품, 한여름밤의 꿈 막 이런 작품들. 정말 갈매기라지 난 잘 모르니까 연기 이런 거. 아 저는 알죠. 갈매기. 안톤 체오. 아안 알죠. 너 어떻게 알아요? 아 저는 연기 저도 관심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공부를 좀 했었죠. 이문 씨는 어떤 거 전공하셨나요 학교 때? 저는 네. 그 카메라 전공했어요. 카메라 전공이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볼까요? 자 이문 씨 나가가지고 네. 우리 저거 요거 지금 카메라 있잖아요. 네. 저게 밖에서 조정이 돼요. 아, 네. 나가서 그거를 차라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근데 요거 요즘 네. 시스템이 좋아서 자동으로 다 되지 않나요? 아니요 사람이야. 아, 사람이야. 예, 예, 예. 아, 보는 라디오 좀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끝나고 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개그맨. 네 피가 아, 넌 개그맨이죠. 이문 씨 개그맨이고 이제 지혜은 씨도 개그맨의 피가 흐르는 그런 배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유베라에 두 분을 처음 모신 거잖아요. 네네. 다른 분들도 이제 개그맨 분들 저랑 이제 출연하신 분들 많이 이제 저 축하해 주려도 많이 왔다 가셨는데 네네. 오실 때마다 개인기 하나씩은 다 해주고 가셨거든요. 네네네. 크리스마스 특집이잖아요. 네네네. 개인기 하나씩은 좀 보여주셔야죠. 아, 저는 이거를 네. 뭐 민상이 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 한 만 번 봤을 거예요. 네. 한번 또 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도 그래서, 계실 수 있다라는 또 생각에. 보세요. 네. 또 아, 일어나야 맞아. 됩니다. 아, 잘 몰라. 사람들은. 네네, 맞아. 일어나야 아직 됩니다. 네, 일어나서. 몰라서. 네. 자, 네. 우일이 형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래. 하나, 둘, 셋. 우일이 형. 우일이 형 배고픈 라디오 왔어요. 짜스. 아, 이제 하면은 하는 저 그리고 보는 사람들 예. 듣는 사람들 다 얼굴이 빨개지는 우리 지금 고릴라를 통해서 네.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보셨을 거고 지금 라디오로 지금 뭐 다른 곳에서 듣기만 하신 분들은 이게 뭐하는 소리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네. 네. 이문 씨 막간 깜찍 재롱 정도 봤고요 네. 우리 지혜은 씨 네. 지혜은 씨도 개인기 은근히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 아. 있죠 어. 마라탕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오디션 보세요. 마라탕웨이. 나 오늘 결심했어요. 배고픈 라디오 들을 결심. 아, 이 정도. 아 이거 짧고 그다음 아 제가 또 말흉내 그것도 진짜 잘한다. 아 말 웃겨요. 말. 말소리 잘 내요. 있었던가? 어, 나 못 봤던 것 같은데. 저 옛날에 들어봤는데. 말이 이제 달린다. 어? 여러분 상상하세요. 라디오 들으면서 말이 이렇게. 이거는 아 약간 그냥 소리 지르는 거네요? 아니 말이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잉 하는 거죠 이잉 하는 거 그쵸? 오 괜찮죠? 어떻게 하는 거지? 이잉 안 돼요 좀 다른 거 같아요 한 번만 다시 보여줘 안 되죠? 안 되죠? 아 이게 약간 다른 말소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지현 씨가 쇳소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되는 네. 느낌. 네. 말갱기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의 소리가 나오네요. 어, 나 이거만 되는 이거. 아. 원래 보통 이건데 어, 오늘 좀 다르네요. 오 좋아요. 자 우리 지현 씨. 네. 그러면 저기 뭐야 이거
대가리 꽃밭 이것도 네. 개인기 됩니까? 네, 이거는 약간 그 막 목소리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네. 행동이 그런 거라가지고 네. 개인기라고 딱히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대가리 꽃밭. 그렇지, 그렇죠. 사실 이거 나도 네. 이것도 얘가 개인기인 것도 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얘입니다. 아, 실제 지혜연 씨가 이렇게 아. 돼 있어요, 얘가. 아, 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민? 네. 그 DJ 선배님. 예, 네, 지혜연 씨가 실제로도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이게 차이가 네. 없거든요. 어 그리고 놀랍게도 말이죠. 네. 두 분이 예전에 같이 방송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너튜브에서 아하. 뭐 올 봄인가요? 아하. 오, 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저는 오. 이미 지혜연 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었고 많이 보고 있었고 그래서 연기를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아 그 연기가 아니었구나. 아 무슨 소리야? 그냥 실제 네, 만나보면 알죠 바로. 네, 실제 모습이었구나. 아 오해하세요. 네. 네. 오해하세요. 무슨 오해를 하세요? 네. 다 맞는 얘기만 오해하세요. 했는데 지금 다. 저 문자 와 있는데 우리 한 번씩 우리 문자 한 번씩 읽어주실까요? 네네. 어 서보경님. 와 예은님 보면서 말소리 신기하네요. 어, 보면서도 말소리가 신기하네요. 말소리 신기하네요. 어, 그럴싸하게 나죠 소리가. 네. 어? 자, 어? 다음 거 우리 이제 아 얼마 전에 또 갔다 왔지 우리 저 김대선님 네. 문자를 우리 저기 뭐야 지은 씨가 읽어주세요. 김대선님이 배텐 듣고 왔어요. 예은 화이팅. 에이 그때 보니까 저기 뭐야 예원 씨하고 같이 나왔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어, 두 분은 어떻게 친하게 된 거예요? 어 최신 유행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아, 해가지고 그때 친해졌어요. 아 그때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네. 그때도 잠깐 수다 떨었잖아요. 밑에 민상 선배님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맞아 그날 그 배텐 가기로 한 날 저는 이제 저 배구 라디오 끝나고 내려갔더니 1층 로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수다 떨어서 그, 네. 그랬는데 좋았어요. 뭐야? 아니 여보세요. 아 무슨 난 또 아 그때 뭐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줄 알았지. 염혜영님, 아 예은님은 보조개가 옆이 아니라 위쪽이 쑥 들어가시네요. 너무 귀여우세요. 아 그러네요. 이쪽 광대 쪽에 보조개가 들어가네요. 네, 광대 쪽에. 어 저것도 보조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귀여운 보조개, 인디안 보조개.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잠시 후부터 문자를 받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문자를 받을 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솔로여서 좋은 점 또는 커플이어서 좋은 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커플분은 뺀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죠. 다 안고 가는 걸로. 네네네. 예, 솔로여서 좋은 점 또는 커플이어서 좋은 점. 이 크리스마스에 어, 여러분들 자 3부에서 커플이면 더 괜찮아. 2부는 솔로라도 괜찮아. 3부는 커플이면 더 괜찮아. 이렇게 주제를 나눈 거라서 여러분들이 솔로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커플들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어제 오늘 뭐 있었는지 보내시면 됩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계속 문자번호 3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여러분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이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와 조각 케이크 선물을 다 드립니다. 야!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자, 어 문자 또 이렇게 긴 게 와 있네요. 자, 이거 누가 자신 있어요? 읽어보는 거. 루피님. 네, 오 이모 씨가. 오. 네, 일단 크리스마스라고 남친이 뭐 해줄래나 기대 안 해도 되고요.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케이크 예쁘게 안 먹어도 되고요. 맞아. 추운데 어디 갈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솔로 8년 차인데 누구는 옆구리가 시리다고 하지만 어차피 혼자 있나 둘이 있나 추우면 옆구리 앞뒤 다 시립니다. 올 한 해도 솔로로 보내지만 전 만족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와인이랑 케이크 나를 위해 요리 한 가지에서 근사하게 보낼 거예요. 아 지금 솔로라도 정신승리네요. 8년 차. 그렇죠. 뭐 전혀 상관없어요. 8년 차 정도면 안 됐잖아요. 자 이문 씨 솔로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저 4년밖에 안 됐어요. 이문 씨. 네. 라디오라서 거짓말하고. 근데 물론 너무 짧았지만. 네. 그래도. 뭐 한 이틀? 아니요.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그쪽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확인은 아직 안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예. 아, 연락은 일단 안 되는군요. 어쨌든 한 4년 전에. 경찰에 신고는 안 된 상태고요. 예. 아, 확인을 확실하게 하려고. 확인을 확실하게 하게 되려고. 예, 안전하게 확신을.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솔로로도 괜찮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도 듣고 사연 있으시면 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솔로라도 괜찮아. 빵빵. 자 우리 출출이들이 보내온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 상자. 예.
아, 제가 이거를 미리 읽어봤 미리 읽어버렸군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예요. 예, 이렇게 아. 하는 거예요. 아, 그죠. 예. 예. 자, 글라스 상자라는 아이디로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솔로인 거 회사 사람들이 다 아니까 부장님이 이주임 저 크리스마스 때 뭐해? 그 약속 없는 거 아니까 당직에 올린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 당직 수당이 나오니까 월급날 기분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회사에서 치킨 같은 특식이 나오니 커플들처럼 메뉴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아. 아이고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니까 그날만큼은 듣고 싶은 라디오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솔로라서 행복해요. 아. 행복해요. 이해합니다. 보내셨습니다. 문자에서 왠지 그 이게 왠지 종이로 보냈으면 눈물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이거 좀 서글픈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당직 수당 나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 어차피 혼자서 할 거 없으면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솔로들이 그런 걸 많이 해주게 돼요. 그 명절이나 이런 거를 대신 띄워주는 내 빈 근무를 대신해 주는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그날은 조금 기분이 그럴 수가 있지만 막상 월급 받는 날 커플인 제 동료보다 조금 더 돈이 더 들어올 때 분명히 기분이 좋을 거라는 거죠. 아, 네. 돈이나 더 벌어야지라는 생각. 그럼요. 자본주의잖아요. 맞아요. 네. 돈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씨. 맞아요. 네. 슬퍼 보여요. 자, 우리 지은 씨가 이거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이기림님이 저 긴 솔로 생활하고 있어요. 솔로라 데이트도 안 하고 예쁜 옷을 안 사도 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돈을 엄청 모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부자예요. 약간 지혜수가 읽으니까 진짜 그렇게 들리네. 지금 뜻하지 않은 부자가 돼버렸어요. 네. 이거 약간 그 여성분들도 그쵸. 공감하는 거예요? 완전 공감하죠. 예쁜 옷도 덜 사도 되고 굳이 잘 보일 필요 없는데 그냥 추린이 입고 다니면 되고. 아니 근데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생기려면은 좀. 근데 오히려 그거 아닌가요? 커플일 때 좀 덜 신경 쓰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맞아, 있을 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는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니까 그렇지, 신경 쓰잖아요. 그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중기. 아 없은 초기 없는 그러니까 좀 초반 때는 되게 신경 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대충 줄이 있고 오히려 이제 막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 뭐야 지은 씨는 어떻게 초기예요 중기예요 뭐 후기예요? 전 없죠. 없을까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초기예요 중기예요 그게 어때요? 없잖아요. 네. 언제 헤어졌어요? 언제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공개해주세요 시원하게. 오늘 배고픈 라디오에서 최초로 1년 전인 것 같아요. 1년 전이요? 1년이라고요? 네. 얼마 안 됐네요. 위임 씨 뭐 아는 게 있나요? 저는 되게 오래됐을 줄 알았어요. 왜 느낌이. 우리랑 똑같이 봅니까? 또 다르잖아. 우리랑 결이 조금 다르잖아. 중간중간 뭐 만나고 그러죠. 근데 뭐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달라. 우리랑 삶이 조금 다른 건 인정해야 돼.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랑 확실히 다른 거는 우리 예은 씨는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아니에요. 우리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달라요. 저 못해요. 최근에 여기저기 활동 바쁘잖아요. 네. 혹시 중간에 대시 같은 거 들어온 적 있습니까? 뭐 누워라나 당연히 얘기 안 해도 되고. 없더라고요. 없었어? 네. 한 명도 연락처 물어보거나 이런 생각 없었어요? 있었지? 있었네. 아니 연예인들 중에. 그래 약간. 왜냐면 SNL이 크루처럼 이렇게 활동하니까 정이 들 수가 있단 말이야. 거기도 거기고 지금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혹시나 딱 봐도 느낌이 오는 연락처 있잖아. 그러니까. 있었죠? 있겠죠. 오. 있었으면 누군지 안 말해도 되니까 있었나 없었나 말. 있죠 그래도. 와. 자 이문 씨 있었나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병. 이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크리스마스 특집 러브 없는 러브 FM 이분은 이렇게 솔로라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저 떠들어보고 있었는데요. 뭐 재밌는 사연도 많고 공감 가는 이야기도 많아서 우리 이제 3부에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 이어서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커플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플이면 더 괜찮아라는 느낌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4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자 읽힌 문자 읽힌 모든 분들 에게 커피와 조각 케이크 선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 보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는 노래 938 하나님이 신청하신 올해 크리스마스도 변함없이 나홀로 집이네요. UN에 평생 신청해요 하면서 평생 나홀로 집어야 될 것처럼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셨어요. 좋습니다. 이거 UN에 평생 듣고 저희는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지는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아, 그 SBS 러브 FM에 아주 재미난 라디오가 있다 카드만 어? 그 유빈상이가 DJ를 본다고 어? 그 이름이 뭐라더라? 그 매일 저녁 6시 5분인데 어, 아, 유? 아, 민? 산? 에? 아, 배고픈 라디오 하 민상아 아, 뉴스 맛집 역사 건강 재테크 뭐 가요 팝까지 매일 저녁 6시 5분 SBS 러브 FM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재밌어.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김은경 출처리가 응? 아니 방금 고릴라 켜봤는데 지금 생방이에요? 아 왜요? 라고 네. 아 크리스마스 나 이렇게 세 명이 그렇죠. 모였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어. 아 오늘 지금 SBS 여기 뭐 파워를 모르겠어요. 러브FM 쪽은 생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 놀랍게도 그리고 저 DJ 생방이 별로 없는데 저하고 이 직전에 상렬형님 두 명만 아, 좀 만났어요. 지상현 선배 옆에서. 이건 우연의 일치겠지. 네, 그리고 SBS 자체가 지금 1층, 조용하던데. 네, 되게 1층의 문 한쪽을 막아놨던데요. 어, 맞아. 셔터가 내려갔어. 오늘 개점 휴업입니다. 셔터가 내려가 있어. 개점 휴업이라서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마스 특집 러브 없는 러브 FM 앞에서 솔로라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네. 네, 솔로라도 괜찮아 사연이 되게 많았어요. 네. 아, 이게 마저 몇 개 더 있는 거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네. 1803님 아, 솔로라 뽀뽀할 일 없어서 감기 독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서 병원비랑 약값이 안 들어요. 아, 아 근데 야 이거 좀 약간 네. 억지 아닌가요? 억대니 이건 억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억지인 게 제가 옛날에 개그로도 했었는데 실제로 말이죠 이 뽀뽀가 키스가 네. 감기약 네 번 먹는 거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명확성이 아 진짜로? 오히려 높아져요. 예.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감기약 네 알을 먹었습니다. 어... 그러면 키스 한 번이니까. 근데 어...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제 커플일 때도 뭐 뽀뽀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문 씨. 뭔 소리예요? 이문 씨. 네. 이거 확실한 거죠? 괜찮 안전한 얘긴 거죠 지금? 아, 상대방하고 허가 네. 상태에서 아 잠깐 왜 네. 그쪽으로 몰아가요? 뭐 말만 하면은 아 왜냐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내용이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막 여자친구랑 손 잡고 영화도 보고 그랬었어요. 손 잡고예요? 끌고요? 아, 아닙니다. 우리 예은 씨 다음 거 문자 읽으세요. 0733님 크리스마스 날 솔로들만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커플들은 솔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시거든요. 커플분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솔로로 돌아오세요. 아하. 그렇지. 원래 산타 할아버지가 원래 커플들은 안 왜? 주나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어린이들한테만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소리예요? 다 줘요 어른들한테도. 저 안 받았어요. 나쁜 어린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 유민아 선배님이 줘야죠 저한테 선물. 자, 내가 왜 너한테 줘야 되죠? 그거는 우리 너튜브 저기 뭐야 네. 계약에 의한 거고. 네. 자 우리 저기 뭐야 커플들보단 우리 솔로들이 더 선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커플은 이미 받은 거잖아. 아 그럼요. 자기 옆에 있잖아. 받았지 뭐. 근데 약간 형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었다. 네. 그럼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자친구가 만약에 있었다? 있었다. 그럼 그랬으면은 오늘 뭐 시켜 먹어? 비방인데? 뽀뽀. 왜 더러? 왜? 왜? 형님 예. 생각보다 지금 산타 복장하고 얘기하니까 더 징그러운 것 같아요. 뽀뽀 이래가지고 무서워요. 산타 복장 뽀뽀 이래가지고 약간 외국 미국 공포 영화 보면은 뭐 피에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무섭다. 네, 연쇄 살인마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 야 인마 뽀뽀 얘들아 내가 언제 뽀뽀 뽀뽀 막 귀엽게 하려고 했지. 뽀뽀 귀여울수록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야 이 자식들아 귀여울수록 자 크리스마스에 우리 서로 행복한 얘기만 해요. 자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유은씨. 네 박혜진님 혼자 놀이공원 가면 3명이서 온 팀이 많아서 직원이 혼자 오신 분 했을 때 저 뒷줄에서 당당하게 놀이기구를 빠르게 탈 수 있어요. 아 야 근데 혼자 놀이동산은 와 저 안 가본 것 같아요. 아 그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그 커플에 껴서 가본 적은 있어요 제가. 아 그건 가능한데 혼자는 혼자
놀이기구 혼자는 장난 아니긴 하지. 이거 정도면 혼자 놀기에 굉장히 그 거의 S급 스페셜. 예. 밥 먹기보다 저 위 단계죠. 이 정도면 놀이기구를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뷔페 가기보다도 저 위. 영화 저는 영화 위. 공연 뭐 그거는 가능하죠. 다 쓱 할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하죠. 아. 영화는 특히 괜찮아. 쓱 갔다가 나오면 돼. 맞아요. 영화 끝나기 자막 올라가기 전에 빨리 나오면 돼. 그럼 뭐. 근데 저거는 근데 슬픈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커플이 꼈거든요. 그럼 둘이 타는 놀이기구 있잖아요. 네. 이게 커플이 둘 다 탈 거 아니야 당연히. 네. 뭐 여자친구를 혼자 태울 거야. 남자친구를 혼자 태울 거야. 네. 그러니까 둘 탔고 내가 뒤 탔어. 근데 네. 그 놀이기구 하필이면 돗대월드에 있는 그거 이렇게 좌석이 돌아가는 거야. 아 해상특급? 돌아가는 거야. 막 타고 중간에 꺄 소리 지르는데 이게 빙글빙글 돌고 나하고 커플이 마주치는데 여기는 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아무 감흥 없이 매너 무표정 얼굴로 덜컹덜컹 흔들리면서 하는데 그래 여 앞에 우리 커플들은 나 보면서 킥킥킥 웃어. 그냥 좋아 나도 웃어. 웃겨. 근데 이건 반대로도 돌아요. 반대로는 아예 모르는 커플하고 또 마주 봐야 돼. 그럼 저분들은 꺄 나가도 오빠 어색해. 저분 뭐야 이렇게 이래서 진짜 어색한 정말 최악의. 근데 왜 깨서 가셨어요? 몰라 알아도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혹시나 애겠지 누가 소개시켜줄까 해가지고. 아니, 그런 정도 아니고요. 다음 거 우리 예은씨. 네. 3679님 솔로라서 좁은기 걸을 때 둘이서 부딪히면서 걸을 필요도 없고 소리를 내며 식사를 해도 괜찮아요. 솔로라서 안 늙어요. 감정 소모가 없거든요. 과학적이다. 감정 소모가 없거든요는 조금 네.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저 이해 못해요. 왜요? 왜냐면 솔로라서 좀 이렇게 싸울 거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뭔가 이제 아, 그런 마음 상할 네. 필요 없고 누구 신경 쓸 거 없고. 아 그래요? 그럼. 그리고 약간 뭐 그런 오늘 같은 날이나 그렇지. 생일 그렇지. 막 기념일이 너무 많잖아요. 일일이 다 챙겨야 되잖아요. 아우, 귀찮아. 뭐 100일 뭐 200일 300일 아우. 1주년 생일 아우.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막 아우 토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아, 이래서 두 분 연애 못 하시나 보다. 아니 너도 여기 와 있잖아요. 아 너도 없잖아 현재는 일단. 아 그치 그치. 아, 조금씩 보니까 예은 씨랑 만나다 보니까 아 이 양반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 못 하고 있구나. 합의가 안 된 사이라 함부로 내가 발설할 수 없는데 제가 대충 알거든요 이 저 과거를. 엉망입니다. 아, 이 사람도 엉망이에요. 내가 얘기할 수 없어. 내가 언제 허락받으면 얘기할게. 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컨트롤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딨어. 착한 거랑 네. 컨트롤 어려운 거랑은 또 달라.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저 완전 T예요. 아 T예요? 네. 네가요? 아, 그래요? T라고요 이게? 네 T예요. 그리고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데 T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뭐 어디 C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이상한 거 될 것 같은데. 민하 선배님 꿀띠 네. 진짜 재밌다. 정말 네. 진짜 좋다. 정신 나갔어. 자 네. 우리 다음 거 이우일 씨. 김정희님 혼자 고기 두 점 세 점 먹어도 눈치 안 보여서 얼마나 좋은데요. 회를 먹어도 젓가락 한 줄로 길게 집어서 쌈 싸 먹어도 눈치 안 보고 그렇지. 먹어도 되고 우걱우걱 씹어 먹어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 행복해요. 살도 그렇지. 찌니까 지방이 많아서 몸도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야. 유민상 씨 공감하시죠? 여기 뭐 꿀디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그냥 유민상 씨 공감하시고 몸도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나 보여. 지방이 많아서 네. 몸도 따뜻할 정도면 얼마나 많아야 돼. 아이 그럼요. 이게 혼자서 시켜 먹으면 혼자서 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좋아요. 고기 먹고 네. 뭐 치킨 먹고 뭐 먹을 때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같이 먹어야 되나? 이거 먹을 건데 먹을래? 이런 거 필요 없고 라면 먹을 때 두 개 끓여야 되나? 같이 먹을래? 뭐 그쵸,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또 막 먹고 싶은 거 시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지. 이 종류 먹고 싶은데 혹시 이거 먹을래? 이렇게 안 물어봐도 그래. 되고. 그 저는 그 전에 그래서 연애할 때 치킨을 딱 시켜 치킨점이라고 하잖아요. 치킨궁합. 네. 딱 시켰는데 저는 다리 날개 좋아하는데 닭가슴살 좋아하는 여자친구 만나면 너무 좋아. 나 퍽퍽살 좋아. 퍽퍽살 좋아해. 그러니까 그 궁합이 맞아야 돼. 둘이 맞다. 너 머리 왜 길렀어? 이래도 돼요? 너 머리 왜 진짜 난장판이네요. 지혜 씨는? 네. 어떤 거 좋아? 전 다리 날개 좋아하죠. 아 다리 날개? 네. 그럼 만약에 남자친구랑 이렇게 먹으면은 네. 어떻게 해요? 다리 한쪽, 다리 한쪽, 날개 한쪽.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다리 두 쪽을 먹었어? 그건 안 되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봐. 제정신이야 진짜? 이거 봐. 예예예. 예, 예. 그거는 배려가 양보해, 없는 거지. 근데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양보해 줄 수 있는데 뭐 그냥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면은 정 먹고 싶으면 먹어 이렇게 하겠지만 그걸 두 쪽 다 그냥 진짜 배려 없는 거지 그거는. 이걸 물어봅시다. 본인이 약간 희생하는 타입이야. 남자친구가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남자친구가 그걸 좋아해. 저 완전 희생하는. 그럼 그거 다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요. 근데 싫어해도? 근데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아 결국은 내가 네네. 좋아하게 된다. 오. 결국에는 그 막 식성도 그럼 네, 따라가요. 식성 변하던데요. 저는 네. 원래 고수 이런 걸 안 먹었는데 고수를 좋아해서 이렇게 고수 뭐 고수가 맛있어지더라고요. 아 베트남 분 만났어요? 아 그 아니 또 평양냉면도. 아 평양냉면. 평양 분을 만났어요? 북한에서. 그럴 수 있죠. 평양냉면도 좋아해요. 에미나이 사랑한다. 아, 네. 어. 자 우리 솔로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예. 네. 우리끼리만 너무 신났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 커플들의 사연도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봐야죠. 자 커플이면 더 괜찮아. 뿅뿅. 자 이제 커플들의 문자가 왔습니다. 네. 우리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 한번 네. 하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우희 씨부터 할까요? 네, 김란희님. 한 달에 월급을 두 번이나 타서 좋다. 저는 월급날이 10일, 남편은 20일이거든요. 아하. 근데 이거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 두 번이 아니고 근데 이거 받은 거를 어차피 둘이 나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약간 저축하기가 좋긴 건 사실이지. 둘이 같이 합쳐서 어, 뭐 밥도 뭐 이렇게 2인분 사먹을 확실히 근데 남잖아. 이거는 커플이 아니라 부부라서 네, 부부. 아 조금 이거는 좀 별론 것 같아요. 네네. 부부라서 별로 아 커플이 부부다. 야, 아, 이거는 부부는 좀 약간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아요. 맞아, 부부랑 커플은 좀 다른 느낌. 예, 아유, 다들 글렀다. 네. 아유, 자 지혜 씨. 네, 이 아로미님이 밥 한 공기 추가해 먹고 싶을 때 남자친구가 추가하면 돼지력을 들키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오, 아, 남자친구한테 약간 이런 거 넘기는 거네. 아, 약간 남자 입장에서는 네. 귀여운 걸 사고 싶을 때 요거 여친 주는 척 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 예쁜 거 사고 싶을 때 조금 왠지 부끄러워 이런 거 있잖아. 아~ 어, 그런 느낌인 거지. 밥 한 공기 먹을 때 남자친구가 추가하는 척한다. 어, 이런 거 좋아요. 강주윤님 네? 등에 파스 붙일 때 좋아요. 아! 아내가 파스 잘 안 떨어지게 파스 붙이고 잘 떨어지지 말라고 등도 시원하게 두드려줍니다. 요거는 이런 건 이런 건 부럽다. 좀 공감합니다. 자. 와, 자 등 긁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거든 이거. 그죠. 누가 긁어주면 진짜 시원하다. 민상이 형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집에 효자손 있다 없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네. 전 없어요. 너 얘는 가족이랑 같이 살아서 그래요. 아 가족. 아 근데 가족할 때 막 등 긁어줘.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엄마 등 긁어줘 할 수 있잖아요. 아, 전 제가 그냥 긁어요 이렇게. 아 유연해서. 네. 다 저는 이렇게. 다. 안 닿는 부위가 없어요? 안 닿는 부위가 없죠. 그래도 좀 그래도 등 긁기 있으면 편한데. 저는 아직 좀 어려가지고 우리가 효자까진 필요 없는 거예요. 효자선 한번 쓰다 보면은 엄청 편해. 그 맛이 있어요. 아 진짜요? 좋아요. 효자야. 그냥 기분 좋아요. 근데 야 파스는 진짜 답이 없다. 그래 파스는 어떻게 붙여? 와. 등이 아픈데. 안 붙여본 적 없죠 등에다. 붙여본 적 없죠. 이거 보통 밥바닥에 네. 깔아놓고 자기가 누워야 돼요. 진짜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안 그러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붙여? 해보셨어요? 아니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잖아. 아니 차라리 너무 아프면 한의원을 가면 되잖아요. 아니 의원 전에 그 정도 말고 수시고 이럴 때. 와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다.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러니까. 맞춰 위치 누워야 돼. 근데 딱 했는데 살짝 틀어져가지고 안 맞아. 그때 눈물 나는 거야. 아 내가 그리고 다시 그걸 떼면은 접착력이 또 떨어져가지고 또 안 붙어. 아. 그럼 파울이지 벌써 끝난 거야. 그때 진짜 서럽습니다. 파스 빨리 효자 파스 손 붙여 만들어 주세요. 자 다음 거. 네. 박영훈님, 박영훈님 유명한 맛집에 혼자 가기 부끄럽고 기다리기도 심심한데요. 커플이면 맛집 줄 서는 시간마저 행복합니다. 그냥 둘이라서 다 좋죠. 이런 건 좀 이거는 조금 공감 가네. 너무 좋을 것 같아. 부럽다. 네. 너무 부럽다. 우리 솔직히 난 줄 그래서 못 써. 혼자. 못 혼자 줄 서는 타입이야? 성격? 저는 원래 줄 서는 맛집을 잘 안 가요. 저도. 뭐 그런 거 아니어도 은행이라도 뭐 그런 업무 때문에라도 줄 서야 되는 곳들이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서죠. 쓰는데 저는 맛집 중에 막 줄 서서 하는 맞아. 맛집은 안 가요. 왠지 마케팅 전략 같아서 진짜요? 제가 이 마케팅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안 가요.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 전략에 사장님과의 두뇌 싸움에서 제가 지는 느낌이에요. 아유 틀렸다 틀렸어 저거는. 어떡하냐. 어떡해. 진짜로. 그리고 막상 딱 들어갔는데 손님이 막 빼곡하지도 네. 않아. 빼곡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졌다. 그래서 저러고서 여자친구한테 야 이거 봐, 내가 이런데 오지 말랬잖아. 그렇죠.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아우 너 진짜 없다 진짜. 없다. 아우 소용없어. 낭만 없다. 전 진짜예요. 자랑이다. 진짠 것 같아. 자 다음 거. 네. 아 요거 좋은 것 같아요. 김기현님, 정수리에 난 흰머리를 뽑을 수 있다. 솔로는 눈에 안 보이는 뒤통수에 흰머리가 쌓여간다. 파스 같은 거네. 아 흰머리. 손 안 닿고 눈 안 보이는 곳에. 그렇죠. 근데 이 흰머리 이거는 이제 뭐 형님이나 저나 이제 진짜 곧 얼마 안 남은 얘기네요. 이거 미용실 가서 저기 해야 되는 거네. 흰머리 나 벌써 나는데 뭐 염색해야 돼 그래서. 맞아 염색해야죠. 몇 번 염색해야 돼요. 다행히 흰머리는 지금 안 나는데 가끔 이제 한 가닥씩 나면은 머리가 길다 보니까 길게 나요.
기르지 말라고요. 언제까지 기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정도가 한계입니다. 왜냐면 이거 넘어가면 이제 남용이 형 되기 때문에. 예. 장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자, 또 다음 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거 너무 좋을 것. 민지 형님, 사랑한다는 말을 어른 돼서 듣기 힘든데 남자친구는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 다 솔로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이나 해야 돼? 와, 예, 서로... 아니 뭐 하루에 한 번은 당연히 해줘야지.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저는 서로 해주기랄까요, 저희? 아, 뭐 한 번씩 할까요? 네, 우리끼리. 이거 그러면은 이거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돌아갈까요? 이거 저기 병원에 가면 그 이렇게 다 같이 치료하려고 사람들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 사랑합니다. 민상이 형 사랑해요. 네, 서로 이렇게 하는 그거 있거든요. 네. 치료해요. 치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 그랬구나. 사랑합니다. 그랬구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결국 환자 모임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이 말 진짜 듣기 힘들어. 근데 사랑이란 단어는 저는 결국에 어떤 역지값이 있는 것 같아요. 유통기한. 사랑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저는 많이 쓰면은 그 힘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달른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한테도 사랑한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나 이제 죽을 때 하려 그러냐? 좋아합니다. 아, 뭐야, 너무 싫어. I like you라 그러지 I love you라고 안 해요. 김여사 좋아합니다. Like you. 저의 마음을 받아. 그러다 정말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네. 사랑한다라고 하죠. 오히려 미안한데 아주 미안한데 아, 네가 뭔데요? 뭔데? 아 네가 뭔데 사랑한단 말을 그렇게 아까워? 네가 뭔? 이렇게라도 아이고. 이렇게라도 내 자신을 합리화 시키고 싶어. 제 정신이 뭐야, 아니래. 진짜라도. 근데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좀 남발하지 않아요. 우리 한 씨는 네.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계속하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저는 아, 여자로서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좋죠. 아 계속 칭찬해주고 그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저렇게 아끼는 남자친구 어때요? 좋아 좋아하죠.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안 맞는 건 모두가 안 맞아요. 네, 모두가 안 맞는데. 네.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사랑한단 말. 네.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네. 좋아해. 뭐 하는 거야? 그럼 헤어져. 헤어져. 대신 많이 좋아해. 뭐라? 아니 나 사랑하냐고. 나 사랑하냐고. 사랑하는 것만큼 널 좋아해. 아 이거 죄송한데 아, 네가 사랑보다 뭔데요? 더 크게 널 좋아해. 아니, 네가 뭔데요? 아 정말. 네. 8340님 네. 3년 넘게 만나고 있는 부산 커플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 부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눈을 함께 보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커플이면 옆구리가 시리지 않고 더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이소. 야. 부산에도 제주도도 눈이 왔군요. 엄청 와가지고 비행기 끊기고 그랬잖아. 맞아 어저께 눈이 왔어요. 부산 사람들 안 났겠다. 형님은 와.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눈이 막 내릴 때. 저거 이제 내일 차 막히려나. 교통통제 배달 지금 시키면 잘 올 수 있나. 저는 군인들 고생하겠다. 군인들 고생하겠다. 공무원들 나가서 청소해야 되는구나. 저는 옛날에 제설할 때 너무 고생 많이 해서 군대 있을 때. 그렇죠. 네. 이게 또 나는 또 그 생각 아 이러면 단독주택 안 살길 잘했다. 내 조합을 마다 아 진짜 어떻게 저 이렇게 낭만 없는 사람들이랑. 그러면 우리 들어봅시다. 우리 또 MG 네. 눈 딱 내릴 때 어떤 거 무슨 생각 들어요? 들을 때요? 아 뭔가 설레요. 왜왜 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왜요? 막 지나가는데 막 화장이 막 묻고 이러면 막 짜증나잖아. 이거 털어내야 되고 안에서 보긴 좋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죠. 좀 뭔가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뭐 그냥 단순히 설레고 이게 다예요. 네. 막 차 막히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집에 갈 때? 하긴 해요. 아 나도 물 들었나 봐. 물 들었나 봐. 얼마 전에 비행기 누나 왔다 갔습니다. 아. 네. 그런 더러운 이물질 붙이지 말아 주세요. 네. 명곡으로 탁 하고 갔는데. 네. 자, 우리 두 분 사실 뭐 딱히 크게 관심은 없지만 뭐 짧게나마 네. 미래의 남자친구 미래의 여자친구에게 음성 편지를 남기는 시간 한번 미래의 남자친구 이름을 뭐라고 지칭할까요? 미래의 여자친구. 원하는 대로 하세요. 미래의 여자친구야. 그럼 예은이 우일이 이렇게 할까요? 아 싫어. 싫다고 한쪽에서 거부가 들어왔습니다. 싫어. 우일 씨는 항상 저런 거 상대방의 동의를 알겠습니다. 확인 하시고 일을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비슷하게 예원으로 하겠습니다. 아 예원. 예원 씨 괜찮겠어요? 예원이 괜찮겠다. 눈빛이 많이 무서울 수 있는데. 아니 이름이 네. 그냥. 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미래의 내 여자친구야. 아 미래의 내 여자친구. 그렇지 미래 여친아. 자 좋습니다. 콜 굳이 이렇게 자꾸 붙이려고. 자 먼저 우일 씨 편지. 자 음악 주세요. 미래 내 여자친구에게 우리 좀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아. 벌써 듣기 싫어. 안 그러면 곧 환갑잔치를 하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보다는
건강검진권을 서로 주고받는 게 중요한 시기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좀 빨리 만나자. 그리고 내가 이번에 만약에 너를 만나게 되면은 사랑한다는 말 1년에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줄게. 사랑해. 지가 뭔데 이게. 자, 자 이분이실 거 딱히 관심 없었고요. 자, 정신 나간. 자, 네. 예은 씨는 우리 지예은 씨는 네. 저 늘 저도 이제 우리가 다 들어 다니고 있죠. 이상형이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읽어다녔죠. 네. 이상형이 매번 네.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최근에 바뀌었어요? 아, 지금은 그냥 없고. 그냥 전 노래 잘하시는 분 되게 좋아해요. 내가 볼 때 그 전까지는 김민석 선배 나한테도 선배 혹시 김민석 씨 만나게 되면 팬 전달 좀 해주세요 막 이랬거든. 어. 이제 자기가 조금 이제 올라온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간 소리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가능성이 조금 있다. 떴다 이거 올라왔다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제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위치구나. 이게 이제 아는 거야. 아니야 이제 노래 잘하시는 분 좋아하는데 제가 그때 한때 비긴 어게인 이런 프로그램에 빠져가지고. 다가 너무 네. 좋아가지고 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형이라 했는데 네. 갑자기 감미로운 사람들. 자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뿅. 자 우리 지혜은 씨 저 끝나기 전에 네. 우리 이무일 씨 거 관심 없는데 너무 길게 들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혜은 씨도 그래도 네. 네. 미래 남자친구에게 하는 얘기 들어봐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미래 남자친구한테. 네 지혜은 씨 미래 네. 남자친구에게 편지 보내세요. 아우 커플이 나오네요. 내 미래 남자친구야 안녕. 안녕. 미래 남자친구 참 좋겠다. 나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친 있어서 우리 행복하고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우리 사랑 영원히. 이래도 이런 정신 상태인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네 대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솔로인 분들의 사연과 커플인 분들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네, 또 외로운 분들도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네네. 시간 크리스마스 특집 러브 없는 러브 FM 두 분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할 거예요? 오늘 25일 끝났는데 저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후배들 집에서 밥 먹기로 했어요. 오~ 제발 안 불렀는데 가지 좀 마. 아니, 걔네가 뭐 시켜놓는다 그래가지고 아 후배들이 안 불렀는데 간다니까 웃기잖아. 왜 그래요 진짜. 자 지혜 씨는 25일인데 뭐 놀아야죠 혼자 친구를 불러야죠. 혼자 친구 없다니까. 자 괜히 친구 많은 척 인싸인 척. 자 마지막 인사 인사관계 좋은 척. 두 분 다 우리 청취자 우리 꿀꿀이 출출이 분들에게 한마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번 성탄절 이제 다 끝났지만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시도. 아 칠칠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겸 너튜버 이무희 씨 그리고 MG 대세 배우 지혜은 씨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요. 예 넘어가세요. 예. 예. 가세요 나가요. 감사합니다. 아, 가면 돼요? 가면 되는 거야? 예. 뭐 이래요? 에러.